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은 배자나 된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살이었어요. 친구들 일반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100살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가능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지요. 아브라함은 희망이 전혀 없어 보였지만 희망을 가지고 믿었어요.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계속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을 그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하고 한 그 약속을 꼭 붙들었어요. 믿음은 꼭 붙들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도 모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우리 건이라고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 찾아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계속 그리며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란 없는 것이 맹세하세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믿음을 자이고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어요. 함께 고백해요. 나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믿는 자이고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